명문 마이돌 대학에서 코로나로 인한 태국의 반문화의 위기에 관한 강의를 마친 후 허기진과 갈증을 해소하고자 인근 야시장을 찾았어. 저녁 시간이지만 여전히 시장은 활기를 잃은 상황이었고 바람직하지 않은 풍경에 나 또한 활기를 잃어가는 중이었지. 그렇게 아무런 희망도 목적지도 없이 걷는 와중에 한적한 맥주집에서 중계되는 프리미어리그가 나의 눈을 사로잡았지. 맨시티의 팬이었기 때문에 경기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한 소녀가 함박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쉬었다 가라고 손짓했지. 마침 목도 마르고 해서 축구나 보며 맥주 한잔 마시려고 했기에 딱히 그녀가 저러지 않아도 안 들어갈 이유는 없었어. 순진한 눈망울로 메뉴를 보여달라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했더니 그녀는 굳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나에게 안기듯 다가와 메뉴판을 보였지. 그녀가 나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맥주랑 안주가 쓰여진 메뉴판인지 아니면 실리콘이 출렁거리는 본인인지 순간 헷갈렸어. 하지만 질척거리는 방콕 여성들에게 지쳐있던 나에게 그녀의 몸부림은 한낱 A4용지에 그려진 실선에 불과할 따름이었지. 야릇한 표정의 그녀를 무시하며 내가 타이거 맥주를 시키자 그녀는 대놓고 본인의 몸을 내 팔에 밀착시키더라고. 그리고 아쉬워하는 표정의 그녀를 뒤로 한 채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고 주문한 맥주가 나오길 기다리며 프리미어 리그를 감상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는 또다시 나에게 다가오더니 하지만 당시엔 피곤해서 성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다고 거절했지. 그런데 그것조차 거절했더니 그녀는 실망한 표정으로 뒤돌아섰지. 물론 나 또한 그녀가 딱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 하지만 기본적으로 금전적인 관계를 포함한 원나잇은 절대 지양하고 있지.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짧디 짧은 쾌감 뒤에 훨씬 긴 공허함과 리스크가 따르기 때문이지. 나 또한 사람인지라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한 이유 허탈한 마음에 텅 빈 길거리를 바라보는 그녀를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 하지만 내가 이 술집을 단골처럼 드나들면서 그녀와 친해진 다음에 그녀에게 나의 몸을 허락하게 될 날이 올지 누가 알겠어. 감흥이 없어. 워낙에 저런 애들이 많으니까. 하지만 현재로서 우리는 평범한 취객과 술집 종업원의 관계. 그녀 또한 내 깊은 뜻을 헤아리고는 더 이상 찝쩍거리지 않았어. 그럼에도 좀 전보다 한껏 가슴에 힘을 주며 허리를 숙였고 페로몬 향수를 잔뜩 뿌린 머리카락을 나에게 휘날렸지. 하지만 나의 시선은 맨시티의 현란한 플레이에 꽂혀 있었고 그녀는 본인의 순정을 내가 몰라주자 아쉬움을 드러냈지. 여전히 먼 발치에서도 한 가닥 남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그녀. 그리고 이따금씩 축구에 심취해 있는 나를 보고 애정어린 눈길을 보냈어. 하지만 이따금씩 본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소 닭보듯 하는 나의 행동에 그녀는 씁쓸함을 홀로 삼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 태국은 여자가 남자보다 120만 명 정도 더 많은 여초 국가로 출생 시의 성비는 남녀 1.06 정도로 자연 성비에 가깝지만
남성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15에서 64세 성비를 계산하면 0.98 정도로 추월하다가 65세 이상이 되면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아. 남자는 상당수가 출가해서 승려가 되거나 군대를 가기 때문에 20대 이후의 여자는 선택의 폭이 더욱 줄어들게 되지. 줄어든 남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게이나 트랜스젠더로 전향하여 정상인 미혼의 여자와 남자 성비는 4대3이라고 보면 무방해. 따라서 20대의 경우 커플 3쌍당 싱글 여자 1명이 남게 되고 변변치 않은 남자라도 주변의 여자들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지. 따라서 댄디하고 젠틀한 까울리의 방문에 그녀가 저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야. 아무튼 그녀가 뭐라 생각하던 간에 그건 내 알바 아니고 내일 줄날롱권 대학에서의 강의를 위해 한 병만 마시고 일어섰어. 그러자 그녀는 다급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오더니 떠나려는 나를 붙잡고자 더 과감하게 허리를 숙였지. 하지만 대답 대신 이별의 선물로 마지막 용돈을 건네며 그런 그녀의 작은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은 상남자 미너스. 가난하다고 사랑을 모르겠는가? 어느 시인의 말처럼 비록 어린 나이부터 물장사를 하는 그녀도 가슴속에 순정을 갖고 있는 거야. 회자 정리.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지만 때로는 그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 그렇게 모질게도 본인의 순정을 짓밟아버린 사내에게 갈 때 택시비나 하라며 모아둔 용돈을 건네는 속 깊은 그녀. 벼룩의 간을 빼먹지. 나도 양심이 있기에 그녀의 호의를 거절하였고 대신에 그녀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며 뒤도 안 돌아보고 자리를 떴어. 다른데 한번 볼까요? 하네요. 예. 이게 또 뭐야? 아이고 정말.